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금년 2021년이면 벌써 102주년에 해당이 되는 3.1운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의 제목은 스페인 독감과 3.1운동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날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늘 보고 있는 포스터와 너무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떤 포스터일까요? 여기에 보시면 스페인 독감을 방면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써라. 또이 전염병을 막아보자. 그러기 위해서 침을 뱉지 말라. 뭐 이런 구호를 담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당시 스페인 독감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이 코로나 상황과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깜짝 놀랄 정도가 되겠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1918년에 유행을 하게 되었던 것이 당시 스페인 독감이었습니다. 이 스페인 독감이 엄청난 희생자를 가져왔으니 제2차 세계대전, 즉 세계대전의 희생자보다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것이 당시 스페인 독감이었다. 그래서 최대 뭐 1억 명까지 사망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이 스페인 언론에서 이 독감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 바람에 사실 이 발원지는 미국으로 추정되고 있는데도 스페인 독감으로 이렇게 이름 지어지게 되었고, 당시에 엄청난 소위 최악의 질병으로 이렇게 확산되어, 당시 이것이 1차 세계대전 사망자 수 900만 명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의 사망자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사건이 바로 1918년에 있었던 전 세계적인 스페인 독감의 유행이 되겠습니다. 당시 조선 총독부의 통계 연보에도 당시 조선인이 1700만 가까이 됐는데 그중에 절반 가까운 인원인 7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감염이 되었고 14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희생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을 정도니까 이 스페인 독감이 우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 스페인 독감이 우리에게 끼쳤던 경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쌀값 폭등이 되겠습니다. 자, 이 1918년 8월 10일자 정백미 상장 변동 통지표라는 것을 보게 되면 쌀값이라는 것이 거의 40원대에 이렇게 거래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쌀값이 그 전에 비해서 3배 이상 폭등을 하게 돼서 일본에서도 이 쌀값이 폭등한 것에 반발한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쌀가게가 불이 나는 이런 폭동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당시 오사카 매일신문의 호해를 보게 되면 그해 8월 13일 날 고베의 스즈키 총본점에 이렇게 불이 나게 되었고 전시가 대혼란에 빠졌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일본이 이렇게 쌀값의 폭동이 일어나게 되게 되면서 국내에서 즉 조선에서 많은 쌀알들이 일본으로 유출되게 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인천항의 이 곡물 창고 시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많은 쌀가마들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거래된 쌀들이 이 배에 실려서 하역되게 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되겠고요. 이거는 군산항 해안가에 쌓여져 있는 쌀가마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에서도 대량의 쌀이 일본으로 유출되게 되면서 당연히 쌀값의 폭등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과정 속에서 특히 이 쌀값의 폭등 상황 속에서 투기적인 이런 쌀 거래가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미두 추인소를 중심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군산이니 부산이니 인천이니 하는 곳들에 이런 미두 추인소가 나타나게 됐는데 이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선물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대단히 투기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서 당시 토지 수탈은 동양적식 주식회사가 현금 수탈은 미두 추인소가 한다고 할 정도로 나타나게 되어 1930년대까지 조선인 자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 투기에 뛰어들었다가 결국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 이 상황의 미두 추인소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에 있었던 미두 추인소의 바로 창고 모습이 되겠고요.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쌀값의 폭등이 나타나게 되니 가난한 사람들은 더 이상 쌀을 살 수가 없어서 하층민들은 전국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었고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 스페인 독감이 만연하게 되어 결국 10월 달에 이르게 되면 조선에서도 14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 가을에 추수할 농민이 부족할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이것 때문에 온 흉작 때문에 쌀값이 더욱 폭등해서 결국 50원을 돌파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인천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이런 쌀값 폭등이 3.1운동의 먼 도화선이 되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1월 달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고종 황제 그것이 더욱더 독살되었다라는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면서 결국 3.1 만세 시위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3.1운동의 경제적 배경은 바로 이 쌀값 폭등이고요. 그것의 배후 배경이 되었던 것은 바로 스페인 독감의 유행과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그 빌미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 국민이 참여하는 이런 만세 시위로 번져나갈 수 있게 되었고 오늘날의 시청 앞 광장에 해당되는 이 대한문 앞에 이런 많은 만세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1919년에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한번 시위가 일어나는 것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되었고 장기간 지속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국외 한국인이 거주하는 곳이라면 이 3.1운동의 거센 물결들은 퍼져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월 1일부터 시작되었던 시위가 이 북부지방을 거쳐 남부지방으로 확산되어서 전국적인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3월 21일부터 4월 12일 사이가 그 절정기를 이루게 되게 되었으니 결국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인 장기적인 시위운동으로 진행되게 되었고 이것에 대해서 일제는 여전히 무단통치의 방식을 가지고 이를 탄압하게 됐고 이 과정 속에서 많은 희생자를 가져오게 했던 것이 3.1운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많은 배경들을 중에서 스페인 독감과 쌀값 폭등을 말씀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3.1운동이 일어난 원인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가 고종 황제의 급서가 바로 기폭제가 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소위 러일전쟁 이후부터 나타났던 점진적인 쌀값의 폭등 그에 따른 민심의 동요가 경제적인 배경이 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세 번째로는 바로 이 스페인 독감의 유행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났었던 1918년 말에 14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낸
이것이 3.1운동에 큰 영향을 주어서 당시 조선인들이 절망감을 넘어서 분노까지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인구는 흔히 최남선은 2천만 동포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만 당시에 이 인구 중에 천도교 신자의 비율이 최대 300만 명에 달해서 당시로서는 가장 많은 신자 수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 천도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과는 사뭇 달랐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개신교가 약 20만 명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만세시를 주도하게 되는 또한 이 독립선언서의 민족대표로서 서명을 한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이 천도교가 중심이 될 수 있었으니 3.1운동 만세시의 중심에 의암 손병희 선생이 있게 된 것 또한 그런 이유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시에 스페인 독감이 예외 없이 전 국민에게 위협이었듯이 결국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민족적 거사로서 우리 역사상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었던 대단한 사건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2주년을 마련한 3.1절에 맞서서 3.1운동과 스페인 독감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얘기는 꽃밭을 가꾸는 김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